안녕하세요. 스펀지 마인드 TV 시청자 여러분. 또 나타났습니다. 네. 고빌리. 아직 여기 있습니다. 아직 있습니다. 고빌리 크리에이터의 빌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할 주제는 뭐냐면, 영어로 번역하기 힘든 한국말 표현. 영어로 많아요. 번역하기 아주 힘든. 아주 많아요. 엄청 많죠? 네, 엄청 많아요. 사실은 한국말 배우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했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영어로 문장을 생각해내고, 네. 그 다음에 한국말로 그걸 번역을 한다. I want to go to store. I want to go to the store. 그러면 I, 저, want to. 모르겠다. 그쵸. 원하다. 맞아요. 또 하나 저기 힘들었던 점, 내가 생각하기에는 힘들었을 것 같은 점은 뭐냐면, 한국말을 배울 때, 듣거나 읽거나 배울 때, 그거를 영어로 해석을 해갖고 배우려고 그렇게 배웠었죠, 처음에는. 맞아요. 사실 저도 영어 배울 때 그렇게 했는데, 그게 처음엔 돼요. 당연히 내가 아는 건 한국말밖에 없고, 영어 잘 못하니까. 네. 처음에는 그게 필요한데,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더라고요. 그 두 가지 언어 사이의 번역이.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이 영어하고 한국말 단어 사이에 똑같은 건 하나도 없다. 진짜 거의 없어요. 용도가 똑같아요. 항상 달라요. 항상 다르죠. 항상 달라요. 네. 진짜 막 제일 간단한 것도 네, 다 달라요. 그렇죠.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자,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국말 표현 중에 그 영어로 번역하기 힘든 것들이 뭐가 있나 생각해갖고 참 적어봤는데 몇 개를. 너무하다? Why are you laughing? Trump had How did you know? Trying to hide it. 죄송합니다, 여러분. 큰일 날 뻔했네. 아니, 너무하네요. 좀 너무해요. 한국말 지존. 한국말 지존. 아주 정확한 포인트에 써온 거예요. 너무하는 것 같다. 너무하세요. 너무한 것 같아요. 표현.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뭐 사전에서 찾아봤을 때 뭐 too much, that's too much. 근데 조금 어색해요. 어색하죠. 조금 어색해요. 왜냐하면은 that's too much 그 영어 표현은 사실은 너무하다고 하는 그 표현을 쓰일 때는 좀 다른 때 많이 쓰이잖아요. 네, 뭐 너무 많다 아니면 너무 많다. 네, 너무 많이 했다. 그렇죠. 그렇지만 식으로. 아, 그 사람 너무했어요. 그러면은 that person was too much는 뭐 too much what? Too much what? It's always negative. 네, right? 뭘 너무 많이 했냐? 그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 굉장히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은 I can't believe he did that. 그게 좋아요. 예, yeah, 그게 좋아요. I can't believe they did that. 예, 네. 그렇죠? 네. 그건 것 같아요. 영어 표현 중에서 가장. I can't 가장... believe he did that. 예, 네. 그래서 아까도 I can't believe you did that. 맞아요. 예, 네, 맞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한 행동이 더 심했다, 너무 심했다, 그러면은 He crossed the line. Crossed the line. 네, 그게 I can't believe it 하고 비슷한 뜻인데 더 그러니까 더 심해요. 더 심한 거. 더 심한 거를 했으면은 I can't believe he did that. He crossed the line. 그렇죠. That was way too much. Or he did that. 나한테 뭐 돈을 엄청 빌리가 꿔가지고 도망쳤다. 내 돈 100만 원 꿔갖고 도망쳤다. 그러면은 You crossed the line. Yeah. Yeah? 너무, yeah. I think that's good. 엄청나게 너무한 거죠, 그거는. 그 돈 꿔간 거 언제 갚을 거예요, 근데? I see. Just an example. Just an example. Yeah, just an example. You just want to bury it like that. Yeah. Okay. You don't think I remember? No. 자, I don't know what he's talking about. 너무하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번역하면 될 것 같고 영어로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영어로 표현하기 힘든 한국말 표현. 잘 나갔다. 잘 나간다. Oh, good luck. 진짜 모르겠어요. 그 친구 정말 잘 나간다. 요즘 그래도 모르겠어요. 아니 뭐가 좋은 표현이 있는지 딱히 뭐 생각이 안 나요. How about this? Successful? He's really successful. Successful or making a lot of money or getting popular? Maybe successful would fit. Maybe successful. 그쵸? He's really successful. 그래도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Going out well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 no. Going out well. He goes out well.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잘 그 단어를 사전에 찾고 한국말 배우는 사람이 그러면, 예. 나가다 그걸 사전에 찾으면은 엉뚱한 맞아요. 맞아요. 예, 완전 막 말이 안 되는 문장이 예. 나와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succeed 하는 거 요새 successful 하고 좀 핫한 거 그다음에 노래 같은 거 나왔을 때 요새 그 노래 잘 나가. 아. 그러면 그게 this song is hot 그런 말이죠. Yeah, this song is
yeah, this song's really popular. popular. Yeah, 그러면 그럴 때는 아마 popular이 더 나을 것 같아요. This song's really popular. 잘 나가다. 굉장히 이것도 한국말에서 아주 아주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네. 영어로 말하기가 힘든. 예, 영어로는 잘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건 저희 와이프하고 며칠 전에 얘기했던 얘긴데 섭섭하다. Did your wife say? No, never. She never feel 섭섭하다 against. Oh, okay, I see, I see. Never. Anyway, 그 섭섭하다를 영어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우리 와이프랑 아무리 얘기를 해도 What would you say?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섭섭하다. 근데 내가 보기엔 이 섭섭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한국적인 감정 같아요. I can imagine the Westerner feeling 섭섭하다.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있어야 되는데 disappointed? disappointed? 근데 항상 Sad? disappointed일 수가 없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은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너무 못 봤어요. F를 받았어요. 그때 I'll be disappointed for yeah. sure, but I'll never feel 섭섭하다. Yeah. That's different. Yeah. Different emotion, right? But let's say it's Father's Day. 우리 아빠의, 여기는 엄마의 날, 아빠의 날이 따로 있는데 나는 아빠의 날에 우리 아들이 까먹었다. 나한테 카드를 안 쓰고. Disappointed, 맞아요. That's, I'm disappointed and 섭섭해. 예. 그쵸? Yes, like, oh, very disappointed, very sad about that. 상황에 따라 yeah. disappointed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Or it could be, I feel really sad. 그럴 때는, well, I'm not, I feel really disappointed. Why? At what? 그 disappointed이라면은 항상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도 같이 얘기해야 돼요. 뭔가 disappointed일 때. 그러니까 빌리 와이프한테 굉장히 안 좋은 말, 미인한 말을 했어요. 해서는 안 될 말. 그럼 와이프가 I feel so sad. Oh yeah. 그 sad 할 수 있죠. 네. 그게 섭섭한 거 아니에요? But if you watch the sad movie 네. and you're crying. That's not 섭섭하다. No. That's different. I'm so disappointed at this movie. 아, 왜 잘 만들었는데? 그렇죠. 네. 결국은 똑같이 번역될 수는 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sad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But, 그래도 좀 달라요. I get it. I get it. 네. 섭섭하다는 뭐냐면 You feel sad because of what somebody did to you. Not because of a sad book. I feel sad about that.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I feel 그치. really sad about that. About what you said. 네, 그러면 뭐 때문에 슬프다는 뜻인데 조금 비슷해요. 감정 자체는 근데 확실히 네. 아직도 나는 미국 사람이 뭐 슬플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섭섭하다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네, 조금 달라요. 좀 네,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 반갑다. 아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갑네요. 근데 그게 영어로 번역하면 뭐 to be nice, to be nice to meet you. 그게 뭐 문법적으로는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죠. 예. 그런데 반갑다는 말은 처음 만났을 때도 쓰고. 네,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안 봤던 맞아요. 옛날 예. 친구 때. 그럼 그럴 때는 뭐 nice to see you again 이러는데. 그래도 잘 안 써요. Nice to see you again. 뭐 그냥 hey라고 하죠. Hi, hey. 네, 그럴 때는 좀 번역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건 어때요? I'm happy to see you. Happy to see you would be good. Happy to see you. 처음 만난 사람 아니고 네. 오랫동안 못 본 사람한테 happy to see you라고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반갑다라는 말 항상 see, 뭔가를 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랑 연관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반갑다랑 보다 뭔가를 보는 거하고 이 사람 얼굴을 봐서 반갑다. 그럼 안 보이는 사람도 반갑다라고 할 수 있어요? 스티비 원더. 스티비 원더, can he say? Can he say 반가워요? Yeah, can he say that? He can say that. He can. Yeah. So maybe he can see it through his, I don't know. Maybe he's lying. Maybe we should ask him. Yeah. We should make another video about, hey, Stevie Wonder, we have a question for you, right? You made all this money by selling song, but is it possible? Never. 자, 반갑다. Yeah. Huge conspiracy theory. Yeah, I know. I saw him driving. Anyway, 자, 반갑다가 그런 것 같고, happy to see you. Yeah. 또는 happy to see this. 내가 어떤, 예를 들면, 몬타나라든가, 아주 미국 엄청난 시골에 갔었는데, 네. 거기서 한국 식당을 봤다. 그러면은 반갑거든요. 한국 식당 아주 오랫동안 이제 미국에서 여행을 하고, 한국 음식도 못 먹어보고, 아주 한 달 동안 한국
관련된 건 본 적이 없다. 근데 아주 미국 아주 외진 시골에 한국 식당이 있다. 네. 반갑거든요. 네. 근데 영어로는 happy to see that 이라고 잘 안 해요. Well, you could say that I'm really happy to see the restaurant here. 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That's a sight for sore eyes. That's a sight for sore eyes. 말할 수 있어요. Oh, okay. That's a sight for sore eyes. 어. 그러니까 눈이 아픈데 그거 보니까 되게 반갑다. 그건 나한테 새로운 표현이다. 적어놔야 되겠네. Yeah. Yeah, that's good. It's a sight for sore eyes. 아, 그렇구나. 그런데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본 표현인데 그 말하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아, 사람들 요즘 잘 안 쓰는 건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네. 써먹어봐야지 한번. 네. 우리 와이프 보면은 Hey, that's a sight for sore eyes. 네, 여자한테도 그렇게 써보세요. 그러면 좀 다른 뜻이 있어요. 아, 그래요? 되게 예쁘다고. 엄청 예쁘다고. 그렇구나. 함부로 쓰면 안 되겠나, 그럼. 나 결혼했으니까. 와이프한테. You should use it. Yeah, yeah. 써보세요. 근데 뭐라고 sore 하다고 그러면 좀 화내면 어떡해? 섭섭하다. 저 sore라는 단어만 알아듣고 sore, Am I a sore? Sore eyes. 섭섭하다. I have my eyes are sore. 아니면 I have sore on my face. Sore는 뭐 bruise. 그거만 알아듣고 그런 거. 아, 조심해야지.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 아, 빌리도 사실 이 얘기를 네, 이거 제가 때. 제일 궁금했던 건데 수고하다. 수고하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어요. 많이 쓰잖아요. 네, 수고하다. 되게 많이 쓰는데 네. 아, 그거는 정말 번역하기 제 생각에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니, 뭐, good job? 네, good job인데 뭐, you worked hard? 누구한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을 해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도 그렇고. 네, 상황에 따라서도. Thank you for the work. Thank you for your work. Thank you for your work. 그래도 미국 사람들 thank you for your work이라고 안 해요. 막 말이 되는데 뭐 수고를 했다는 뜻이 맞는데 Sight for sore eyes? Sight for sore eyes 사장님 직원한테 You're a sight for sore eyes See you tomorrow You are too, to me, yeah, to me.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일 많이 쓰잖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사는 사람은 하루에 몇 번이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Thank you만큼이나 많이 네. 그냥 그 어떨 때는 그냥 Thank you이고 다른 때는 뭐 good work today. 뭐 사장이 직원한테 뭐 thank you, good work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thank you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직원이 사장한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럼 뭘까요? 직원이 사장님한테 수고하셨습니다. You struggle a lot. Good work. You don't qualify for it. 그러니까 그렇게 들려요. 수고라는 말 자체 yeah. 그 액면 그대로 yeah. 원래 뜻은 수고. Struggle 라는 yeah. 뜻이거든요. Yeah. 그렇죠? Hard work. Yeah. 근데 굉장히 이상하죠. 그렇게 번역하면. 이상해요. 영어로. No. 아, 뭐라 그럴까? No. 그러면은 Thank you. 그래, thank you도 아니 그래도 thank you도 이상해요. 왜 직원이 왜 갑자기 사장님이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영어로는. 영어로는. 그렇죠? 아니, 우리는 그냥 뭐라고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장한테 뭐 thank you라고 good work 이라고 안 해요. 그치, 맞아요. 나도 한 번도 내 직장 상사한테 미국에서 good job 그런 말 한 적 없거든요. 아, 일을 하세요? 네? 아, 일, 저 오래 했었죠. 아, 네. 그래요? 그 요새 다시 또 하고 있고. I thought you were a bum. I thought you're homeless. I live here actually. Oh, yeah, yeah. Under the table. Yeah, I don't know, what would you're you say? Kind of, yeah, sitting right at my bed. 그냥, 아니요, 미국 사람들 그냥 버스한테 그냥 see you tomorrow 라고 할 것 같아요. See you 우리는 tomorrow. thank you 라고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문화가 달라서 번역을 할 수 있어도 thank you 라고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이 수고합니다도 굉장히 한국적인 정서에서 나온 말 같아요. 네. Everybody is struggling. Everybody is working hard. 네. Right? So I think we should kind of pat each other on the back. Maybe 미국 사람들 열심히 일을 안 해서 we don't say good work. We're all lazy.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하거든요. 네. 노동 시간도 그렇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 별로 안 하죠? 저? 네. 일을 전혀 안 해요. 저도 일을 하거든요. 어제도 프로젝트를 찍었거든요. 아, 그래요? 회사를 위해. 회사를 위해서. 네, 광고를 만들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저도 일을 해요. 그거 끝나고 가끔. 그게 그 굉장히 여러 사람이 같이 찍은 광고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요, 그 저만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수고를 했습니다. 뭐 good work이라고 안 해요. 미국 사람들 그냥 문화가 달라서 thank you, good work이라고 해도 되는데 잘 안 해요. 우리가 오늘 저기 얘기한 표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Maybe there's a harder one, but that's the one that I think of as the hardest. 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그 우리가 보통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자신한테. 영어 배우면서 또는 한국어 배우면서 이걸 내 나라 말로 뭐라고 그러지? 내가 영어 배우는 한국 사람이면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지? Yeah, how do I say this in English? 네, 또는 in your case. How do I say this in Korean? Korean. Yeah. 근데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질문 같아요. Yeah. I think that the better question, 더 좋은 질문은, 더 도움이 되는 질문은 뭐냐면은 what do I say instead of this? 맞아요. 이거 대신에 뭐라고 말하면 될까? 네, 그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What should I say in this situation? Or how can I say this in this situation? 그 상황도 중요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서는 how do I say 수고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쉬울 수 있어요. Oh, thank you. 뭐 근데 다른 상황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아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직장 상사한테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집에 갈 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내가 저기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집에 갈 때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다. 꼭 수고합니다가 영어로 무슨 뜻인지 몰라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몰라도 돼요. 예, 뜻보다 더 중요한 건 쓰임새. 그거 같습니다. How you use it. 솔직히 나도 이 수고합니다라는 이 한국말에 진짜 뜻을 몰라요. 이거 정말 정의를. 아, 그래요? 예. 그 고생하다라는 그런 뜻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수고 이게 어디에 네, 원래는 그냥 고생하다라는 뜻하고 비슷해요.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그런데 사람들 그런 식으로 쓰진 않아요, 잘. 그렇죠. 굉장히 자주 리버럴하게 아무 때나 쓰는 말. 네. 그렇죠. 자, 그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저희들이 가장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말 같습니다. 그 말에 뜻을 익히려고 하지 말고. 용도를 익혀라. 언제 쓰는지를 익혀라.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도 너무 이제 좋은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또 그 재밌는 얘기, 도움이 되는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See ya. Bye.